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를 중심으로 개장 전에 여러 가지 분석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두 가지 리포트를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시장의 경쟁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애널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더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 관심 많이 갖고 있는 네이버인데 오늘 아침 증권사 리포트 보니까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증권사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해서 거의 26% 가깝게 상향 조정해서 목표 주가 54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긍정적 흐름들이 왜 있을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원인에 대해서 먼저 밝혀보면 네이버 쪽에서 커머스 사업부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목표 주가 상향 이후 이 쿠팡 IPO 상장이 굉장히 또 잘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를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고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연간 약 161조 원을 또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쪽에서 조금 더 불을 내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쪽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쿠팡 얘기를 미리 좀 해드렸는데 쿠팡의 미국 증시에서 성공적인 화려한 대비식을 치렀습니다. 몸값이 100조 정도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가치 재조명될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연적으로 필연적으로 네이버 쇼핑 이게 또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자, 네이버와 쿠팡, 뭐 쿠팡이 상장 아주 화려하게 잘했는데 네이버에 어떤 가치를 실현해 줄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골자만 얘기해드리면 이 둘은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의 성격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또 이 주요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네이버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전략도 다소 상이하고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쿠팡 기업의 그 성격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매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렴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이용자를 확보하는 구조이다라는 부분이고요. 멤버십, 뭐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로켓 배송, 이 당일 배송이죠. 이 물류 경쟁력을 통해서 충성 고객들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오픈마켓 사업자들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쿠팡의 사업 현황 보면은 올해 32조 원 GMV 수준을 전망한다라는 건데 GMV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플랫폼 안에 있는 사이트, 플랫폼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의 총 매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2조 원 수준을 전망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캐파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 쿠팡 GMV 현황과 더불어서 쿠팡 기업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네이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을 고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쇼핑, 여러분 뭐 자주 사용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이 부분이 또 중요하던데요. 스마트 스토어의 상품들과 그리고 외부의 개인 쇼핑몰의 제품들 그리고 쿠팡, 11번가, G마켓 등 타 오픈마켓의 상품들이 노출이 돼서 네이버는 이들을 노출시켜주고 이들에게 광고비 혹은 2% 수준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네이버와 쿠팡 같은 경우에는 대체제보다는 보완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쿠팡이 잘 되면 여러 가지 가치를 네이버도 재평가받을 수 있다라고 연결고리를 지어놨습니다. 자, 네이버 앞서서는 이제 쿠팡을 보여드렸다면 쇼핑의 GMV 성격도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올해에 37조 원 수준을 좀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쇼핑의 그 사이트에 있는 플랫폼에 의한 사이트에 있는 총 매출도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 쿠팡 성장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고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U라고 해서 이게 월 순수 이용자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협력 관계가 깨질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이버의 외부 쇼핑몰 거래액 중 30% 정도가 쿠팡에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협력 관계가 깨질 경우에 네이버의 커머스 매출액은 현재 대비해서 572억 원 좀 감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소할 가능성을 좀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쿠팡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고성장하면서 적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네이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전략을 봤을 때 그 부분도 뭐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쇼핑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결국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 주요 매출액이 스마트 스토어인데 이게 작년 4분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91% 고성장을 기록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더해서 네이버 또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들에게 중금리 대출도 뭐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틀 같은 경우에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툴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육성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더해서 충성 고객들을 늘리기 위해서 플러스 멤버십이나 또 CJ 대한통운과의 협력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중장기적인 리스크 결국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라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쿠팡과 비교할 때 저평가 상태라는 얘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 좀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IPO 결정적으로 더 가치 부각에 대한 매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매수는 유지 목표 주가 26% 상향해서 54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트 진로는 뭐 역시나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서 잠시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우선 1분기 연결 매출 이런 부분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가정용 채널 확대를 통해서 점유율 방어를 잘해서 이런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맥주와 소주 매출 추이는 뭐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 현재 증권사 애널을 좀 파악하고 있었고요. 결국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비우호적인 영업 환경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채널 점유율 확대를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으니 전년 대비로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주류 시장 특성상 한번 고착화된 시장 점유율이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완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억눌려온 소비에 대한 그런 흐름들도 다시 폭발적으로 주류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완화됐기 때문에 재매수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지면서 목표 주가 4만 8천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장 경쟁력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강화된 그런 모멘텀이 주가를 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하이트진로와 네이버까지 목표 주가는 네이버도 상향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